기도, 나의 기도는 꼭 이루어질 겁니다. 아멘입니다.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 대축일, 예수님의 성탄 대축일 때는 우리 교장님의 메시지를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정신으로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. 소리 안 났습니다. 우리 신자분들은 성격이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. 제가 잘 읽을 테니까 그냥 조용히 들으십시오. 이 복음은 선포한 거기 때문에 눈을 보는 게 아니라 귀를 듣는 겁니다.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성탄의 의미가 주영님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잘 듣고 내 삶 속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시선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주경님의 성탄 메시지를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. 형제자매 여러분, 아기 예수님의 깊은 성탄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온 세상에 하늘의 은총과 평화가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